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구절로 읽는 창세기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말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그들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그곳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추방과 같이 보이는 거죠. 추방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하게 그들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탄핵하고 고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은 에덴 동편으로 갔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경 문화를 대변하고 또 아벨은 유목 문화를 대변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첫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기초지식대로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곡식을 싫어하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별로 우습지 않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취향이 유목 쪽이다. 하나님은 벌써 유목민, 적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아벨의 손을 들어주신 거다. 이것도 성경적인 맥락과 성품에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키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복음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있고 드러나있고 계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삼으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심은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 그것이 십자가에서 서로 교차가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버리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성품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모든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떠나고 보면 성경은 이상 야릇한 율법적인 책이 되거나 어떤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별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마구 이렇게 자기들의 취향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이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곡식은 싫어하고 양고기는 좋아한다,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싫어하신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트렌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취향에 따라서 제물을 받고 안 받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텍스트는 아주 오래된 아주 짧은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복음의 빛에 의거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짜 실체적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진정과 진실이 아니면 우리하고는 초점이 안 맞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을 갖고 있든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 어떤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든지 간에 두 사람 간의 진실이, 진짜 오픈된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 파트너십이라는 건 근본적인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물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백향목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소산과 그리고 꿀과 송이꿀과 포도나무와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진정과 중심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만날 수가 없는 존재야. 아니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됐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이 논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쭉 설명해 줄까?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까? 그런 거 소용없어요. 네.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시비비, 시비곡지를 가리는 것이 진정한 관계 핵심은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란 마음의 진정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보니까 눈물 흘릴 때, 잘못했다고 말할 때 가장 진정에 접근해. 가장 진정에 접근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보다 뭐를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상한 심령도 짐짓, 가짜 눈물, 악어의 눈물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속아주셔요.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혼이 나면 막 울고 눈물을 쏟는데 그 눈물은 진짜죠. 근데 그게 몇 프로나 진짜일까요? 또 금방 눈물이 많으면 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는 너의 눈물을 믿지 않아. 그런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요. 진짜 부모라면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죠? 네. 너의 눈물을 내가 믿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시거든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았지만 그냥 거기에서 첫 번째 소산을 그냥 들여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상 보여집니다. 아벨은 그러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즉 첫 번째 것과 그리고 베스트를 골라서 드렸고, 가인은 그냥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성공은 진정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성공은 가족 사이에 진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하면 축복하지 않으셔, 너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의 진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그 진정과 진실성 있는 신앙생활이 전달되는 데 실패한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저 부모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노파심과 그들이 숨겨놓은 그 어떤 적개심과 두려움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물론 우리도 다 그런 거 있죠. 분노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뭐 진리의 이름으로, 장미의 이름으로 우리가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안도 하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뒤로 숨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말씀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돼, 야, 하나님께서 너보고 꼴찌 되라 그랬어? 응? 믿음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말을 해봐, 사람이면. 왠지 혼나고 굉장히 막 분노를 맞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얘기는 못하지만 사실은 무서워,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거죠. 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은 들어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데 막 화내고 있어요. 성도들이 막 혼나고 괜히 막 저주를 받는 느낌인데 말씀이라고 하니까 얘기는 못하고, 그래도 그 옆에 교회 가겠죠? 네. 어떤 분이 교회 가서 1년 동안 죄에 대한 설교만 들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복음이 결국 죄와 벌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듣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 가운데 영이 메말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뭔가 그 가운데 진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단과 죄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권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막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진정을 감출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뭐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진정한 예배에 처소 또 유대냐 사마리아냐 굉장히 지식이 많잖아요. 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그거 하나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잖아요. 거기 다 예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진실 하나면 그냥 돼요. 그냥 엄마,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겁이 났어, 두려웠어,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 그 얘기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예? 20년 전부터 거슬러 와야 돼요 여러분? 예? 주판으로 다 하고 대차대조표 써야 돼요? 받은 거 갚아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 목적은 뭡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공에 대한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예,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설교하고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사실은 설교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
네. 그런 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가장 좋은 게 아니라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벨이 가장 좋은 첫 번째를 드렸다는 건 두 가지가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는 진실을, 즉 가장 첫 번째와 가장 좋은 것으로 상징되는 그것을 하나님께는 드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안색을 어둡게 하지 않고 분노에 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벨을 복 주셨다는 얘기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아벨은 이미 그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그 복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은 이미 그에게 상실되어 있고요. 아벨은 그 에덴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대요. 봄바람처럼.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죄인임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께 구원의 손을 내미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복음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마음을 다한 감사의 제물로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진심을 보였다면 이상하게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갚아야지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냥 길가에 돌멩이처럼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아주고 내게 진정을 전해줬다면 그걸 우리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기생 라합의 진정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진정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갈렙만 칭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요? 아니 지금 갈렙 얘기하잖아. 여호수아가 또 그 옆에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낯빛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네, 온전히 나를 쫓았은 즉 내가 그에게 산지를 주리라 얘기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빼앗긴 마음으로 내가 아말렉하고 할 때에 나는 싸웠는데 그때 갈렙 어디 있었죠? 예. 지금까지 여기 내가 모세 선생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금 갈렙 얘기만 하시고 정말 인생 섭섭합니다. 근데 갈렙이 아니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잠깐 흔들렸지만 그리고 갈렙이 다시 치고 나가서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가인은 그 아벨의 제사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것 때문에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의 반응입니다. 질투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불안 요소입니다. 다른 이가 가진 것을 자기는 가질 수 없다는 것에서 질투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질투는 함께하는 삶에 독을 타요.
그리고 파괴시킵니다. 이웃을 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짓밟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환경이 변화시킵니다. 냉전 상태에 있다가 확전으로 가는데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도 내가 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임받지 못해도 역시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가 다 피지 못하는 것에도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질투의 감정이에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잖아요. 살리에리가 얼마나 천재예요. 악보를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오케스트라가 쫙 들리잖아요, 귀 속에. 우리가 정말 한 세상, 두 세상을 살아도 그건 안 될 거예요. 그 막 몇 부로 되는 거예요. 막 대입법적으로 막 복잡한 그런 악보를 탁 보는데 오케스트라가 쫙 들려요. 그러면서 콩나물을 보면서 그런 천재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를, 하나님은 왜 모차르트를 내고 나를 내셨습니까? 나중에 정신질환자로 살리에리가 그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그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질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 주시는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과 질투의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면의 밤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콩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 그런 겁니다. 이 가인의 얘기는 어떤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가인에게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좌절된 마음이죠. 이 좌절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거룩한 포기가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거룩한 포기예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좌절된 마음이라는 것은 분한 마음이에요. 분한 마음. 분한 마음이에요. 왜 내 새끼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낼 수 없으니까 자기에게 내죠. 분노는 그래서 자기의 좌절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니까 내가 상하고요. 나만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적개심과 그 분노가 막 뿜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닿습니다. 가인이 난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 마음에 사리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알아차리시잖아요.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 가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색이 분해서 얼굴이 변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고개를 떨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질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자기에 대한 좌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들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거라. 네가 거부당한 거, 내가 나에게 거부당한 거, 그건 내 성품이 그런 것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네가 거기서 사심을 얻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벨의 피소리도 귀 기울인다고 하셨지만 가인의 괴로움의 소리도 귀 기울이셨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징계하고 연단하실 수는 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거든요. 집을 나간 아들을 밤새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와서 선다면, 너의 불의와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앞에 온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변론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 기분 상해가지고 토라진 애한테 하나님이 가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죄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네가 좌절된 그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여기실 텐데, 그러면 죄가 너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엎드려 삼키려고 서 있을지라도 죄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런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진실한 거죠. 잘못해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앞에서 맞고, 엎드려져도 하나님 앞에서 맞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의 적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까? 예, 잘못할 수 있죠. 질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먹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떼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길을 여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인에게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벨을 죽인 거예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질투나 증오가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그걸 정당화시키거나 아니 내가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건 굉장한 과소평가입니다. 굉장한 과소평가예요. 여러분 의지가 세니까 나는 필로폰을 한번 맞아봐서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들을 구할 거야 그럴 거 하시겠어요? 나는 하기 싫어요. 저는 이제 중독 이런 데는 굉장히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투도 안 쳤고요. 한두 번 쳐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거예요. 중독되지 않았고 뭐 게임도 별로 중독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별로 싫어해요. 중독성에 저는 조금 그런 취향이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해보기는 싫어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뭐 취향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는 특히 불신앙 중독에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증오는 세상에서 너와 내가 살기는 세상이 너무 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죽여요. 하나님이 가서 간곡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죽였어요. 아벨은 어떻게 됐나요? 아벨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축복의 모델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죽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가인은 이제 저주를 받고 그리고 땅에서 유랑하는 신세가 되는데 그가 너무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괴로움이 너무나 큽니다. 나의 죄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상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되며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누가 있었나요? 누가 나를 가인을 죽이려고 하나요? 가인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
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늦게 낳고 또 오래까지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무덤의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할 때도 복음서마다 그 마리아들이 달라요. 공통적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고 나머지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뭐 요한나 그리고 또 뭐 세베대 어머니 마리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카메라에서 딱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한 명한테만 카메라 불 딱 들어와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압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6일도 지금 같은 24시간의 6일이 아니잖아요. 예. 성경적인 구별이죠. 성경적인 구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어떤 인류가 그 사이에 퍼져나가 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 그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백인으로 만드셨고 유럽의 조상으로 백인으로 인터넷 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있고 예, 프레아담 그래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백인으로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사람들은 진화의 생명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은 또 전혀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대표 단수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가인은 실제로 누가 와서 당장 자기를 죽이려 한다 그걸 떠나서 이 죄의식에 심각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계속해서 번져가게 될 거고요. 번져가게 될 거고 그때 가인은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죄의식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가인의 아우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가인의 그 죄의식의 괴로움의 소리도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과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가인의 형벌과 그리고 가인의 괴로움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멀리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그 죄가 깊고 중해도 하나님께서는 살해자의 고통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시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최후의 원흉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라는 실체예요. 죄 없는 아벨을 그 죄의 유전 안에 있기 때문에 희생당해야 되었고 그리고 죄 앞에 도구로 이용당한 가인을 사로잡은 그 정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죄를 운명시하지 않고 가인에게서 그 죄를 떼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은혜의 표를 주어서 가인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인을 남은 인생을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세상이 그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죄가 그들을
까부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긍휼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투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죄로 떼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과 진정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떳떳하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의식에 대해서는요 해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십자가 앞에 서면 나머지는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셔서 우리로 죄의 도구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가장 귀중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악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안에 있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엄마와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했어서 자녀들이 그 진정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도록, 여러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서 있기를 바라요. 종교적인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천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섬이 중요하다는 것.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그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